안녕하십니까, 트럭키입니다. 자, 방금 손소독제 내리고, 손소독제 내린 영상을 못 찍었습니다. 서두에 말씀, 영상 말미에 말씀드렸듯이, 짐을 내리려고 하는데, 사장이나 사람 계속 통화하고 짐을 안 내려주더라고요. 저는 지금 이 짐을 실으러 빨리 가야 되는데, 시간 약속을 벌써 해놨고, 5시에 실기로 했는데, 계속 자기 개인적인 통화를 한다고 전화를 안 끊는 바람에, 제가 직접 지휘차로 내가 내릴게요 하고 지휘차로 내리는다고 정신이 팔려가지고 영상을 못 찍었습니다. 자, 지금 실으러 가는 짐은 플라스틱 직관이라는데 어떤 짐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. 직관이라는 거 보니까 플라스틱으로 된 그냥 일자로 된 꼬여있는 거 말고 일자로 된 붉은 파이프 같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. 무게감 얼마 안 나간다니까. 정확하게 저도 한 번도 안 실어봤어요. 그랬기 때문에 한번 가서 봐야겠네요. 궁금하기도 하고 어떤 게 플라스틱 직관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지금 실으러 갑니다. 지금 하차한 곳에서 한 13km 정도 떨어져가지고 가까운 곳입니다. 이 집은 원래는 제가 시내바리를 하다가 상행하고 또 그 위에서 자고 시내바리를 하다가 하행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일을 하는데 오늘은 시내발리짐이 너무 없어가지고 그냥 여기 진천 오는 게 닭가가 괜찮게 나와가지고 잡고 올라왔습니다. 올라와서 원래 계획은 여기 와서 뭐 야상 하나 실으면 되겠다. 오늘 뭐 일도 늦게 시작했으니까 야상이나 실고 일이 끝나겠네 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또 진천에서 부산 가는 짐이 뜨더라고요. 그래서 전화를 해가지고 물어봤죠. 사장님 이거 몇 시까지 들어가면 되겠습니까? 물어보니까 5시 안에만 가면 된다 라고 하시길래 알겠다고 콜을 받았죠. 근데 지금 벌써 4시 58분입니다 지각. 근데 한번 가봐야죠. 5시 되면 전화 오겠죠. 전화 오면 한 10분 늦는다고 얘기하면 안 되겠습니까? 좀 이렇게 늦으면 약속을 하고 좀 늦게 가면 좀 미안함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. 근데 뭐 일을 하다 보면 이런 변수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원래는 딱 내리고 가자마자 내리고 바로 가게 되면 시간이 딱 맞는 시간이었는데 무슨 통화를 그렇게 오래 하는지 답답해 죽은 줄 알았습니다. 일단 가서 이제 플라스틱 직관이 뭔지 눈으로 봐야겠습니다. 보고 짐 싣고 이제 오늘 부산 가서 내일 아침에 짐 내려주면 됩니다. 원래는 이렇게 장거리래서 하여튼 300km 이상 가는 거리를 하루에 왕복은 잘 안 하는데 어쩌다 보니까 또 일 따라 다니다 보니까 또 이렇게 하루 오늘 왕복을 하게 되네요. 왕복을 한 만큼 금액은 좀 매출은 좀 좋은데 그래도 그만큼 기름값이 또 많이 빠져나가겠죠. 자, 2월 이제 9km 가면 됩니다. 한번 가보겠습니다. Let's get it! 부산. 내리고!
물건 싣고 출발했습니다. 물건은 플라스틱 직관이랍니다. 플라스틱 직관. 저 아까 상차한 거 보셨죠? 네모난 뭐냐 네모난 플라스틱인데 무게 이 엄청 그러니까 부피지 부피지 무거워 보이지만 엄청 가벼운 짐입니다. 총 네 팔레트고요. 세 팔레트는 높이까지 꽉 찬 팔레트고 나머지 메인 뒤에 있는 팔레트는 반 팔레트만 들어있는 팔레트입니다. 짐도 가볍고 좋네요. 부피짐 이런 걸 보고 부피짐이라죠. 자, 요거 싣고 저는 오늘 집에 갔다가 집에 와서 밤 먹고 자고 내일 아침에 하차를 하러 갈 겁니다. 하차지는 아파트 공사 현장이고요. 공사 현장에 들어가는 뭐 부속 부품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. 부품이라 해야 되나? 아무튼 오늘 와 하루만에 왕복해가지고 내려가려니까 좀 피곤할 것 같네요. 피곤해도 뭐 어쩌겠습니까. 돈은 벌어야 되고 자식은 키워야 되고 일은 해야 되고 파이팅해서 해야죠. 아이고 그래도 다행입니다. 요거 바로 씻고 내려가서 또 요거 와서 뭐 시네바리 야상을 하나 실어도 되는데 그거보다 요거를 하는 게 더 현명할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요거를 잡아서 갑니다. 경기 북부 같은 경우는 너무 내려가 왕복을 하면 너무 피곤한데 여기 경기 남부도 아니고 여기 충북이기 때문에 올라왔다가 바로 내려가도 그렇게 피곤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. 도착하면 9시 집에 와서 뭐 밥 먹고 이렇게 해도 충분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. 차만 안 막히면 되겠죠. 자 가보겠습니다. Let's get it. 이제 물건 싣고 온 거 싣고 출발했습니다. 출발해서 이제 차고지에서 한 5km, 6km 정도밖에 안 떨어진 곳이라 가지고 지금 7시 37분 8시까지 오랬는데 도착 시간이 예상보 시간이 보니까 7시 한 45분 정도 도착했네요. 이제 한 3km 남았습니다. 출발한 지 이제 한 5분 정도 됐는데 생각보다 좀 일찍 도착했네요. 아파트 공사 현장을 갈 때는 항상 그걸 물어봐야 됩니다. 몇 번 게이트인지. 왜냐면 아파트 현장 같은 경우는 게이트가 여러 개 있는 경우가 많아요. 근데 막상 도착해서 들어가려고 하면 막 게이트 수가 많으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진짜 어리버리 까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현장 같은 경우는 혹시 게이트가 여러 개 있으면 게이트 좀 숫자도 알 수 있겠습니까? 라고 꼭 물어봐야 됩니다. 여기 다리 하나만 지나면 바로 도착할 예정입니다. 이 자전거 아이씨 와 엄청 위험하다. 자전거를 타고 이리 여기는 차들 또 세게 달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 자전거 저렇게 있으면 안 되는데 세게 달리는 구간 아니지만 그래도 차들이 빠르게 올라오는 구간이거든요. 아유 위험하게 자전거가 저 다리 끝에서 좌회전해서 바로 이제 들어가면 이제 바로 차지가 나옵니다. 5번 게이트라고 얘기 들었는데 5번 게이트 105동까지 오겠습니다. 아 저기가 없네. 한번 찾아서 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스웨이링